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변수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매크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장이 이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든 것일까 아니면 조정인가, 이걸 논하려면 결국 이제 경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표가 몇 개 안 좋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려스러울 만한 지표들이었는지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지금 네. 경기는 사실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네. 조금 차근차근히 식어가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고용, 또 물가, 네. 또 소매 매출, 네. 소비 동향이죠. PMI라 할지, 뭐 소비 동향이라 할지, 실업률이라 할지, 네. 신규 실업 뭐 청구 건수라고 할지, 뭐 비농업 일자리, 네. 모든 게 조금 약간은 뭐 울퉁불퉁하지만 뭐 다달이 조금 매끈하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뭐 추세를 조금 이어보면 뭐 경제는 뭐 점이 아니라 선이니까요. 그래서 선을 이어보면 좀 예정대로 침체를 향해서 가고 있다. 뭐 침체하니까 좀 단어가 이상한데요. 네, 둔화시키는 네, 과열된 것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침체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 뭐 이렇게 언젠가가 바로 코앞이냐 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네. 이번에 하락을 유발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저는 좀 과장됐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7월 달 뭐 지금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11만 네. 4천 건인데 최근 3개월 평균이 거의 17만 8천 뭐 이렇게 거의 18만 건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치보다도 또 최근 평균치보다도 굉장히 낮게 이제 신규 일자리가 찍히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뭐 고용 둔화 또 고용 둔화로 인한 네. 이제 앞으로 소비 침체에 조금 즉각적인 그런 신호가 아닐까라는 이제 우려가 네. 좀 약세장을 촉발했는데요. 7월엔 그런 만한 좀 노이즈가 있었다는 거죠? 네, 노이즈도 많았고요. 7월 달 뭐 잘 아시다시피 네. 허리케인 벨리가 네. 있었습니다. 베릴인가요? 네. 네, 어쨌든 뭐 미시간 쪽에서 25만 건 정도가 임시 그 해고가 일어났고 또 미네소타 같은 데는 뭐 교사들의 네. 뭐 저기 실업이라든지 또 그 미시간주가 이제 그 자동차 여름 보수 그래서 한 5만 건 정도가 아마 임시 해고가 있었을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베릴 허리케인 영향은 텍사스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치를 보고 물론 이제 한 달치가 뭐 또 다음 달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거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온 측면이 있고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도 이제 고용 추세라는 게 약간 범피라고 그러죠. 울퉁불퉁하지만 조금 완만하게 지금 싣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 공급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실업자를 나눈 비율이 실업률이 아닙니까? 근데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5명 실업자면 5%의 실업률인데 네. 만약에 이게 120명이 되면 20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20명의 증가한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20명이 다 취업을 하면 실업률은 변함이 없지만 20명 중에 5명만 취업된다. 이러면 실업률이 그냥 8.5%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민이 급증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실업률의 상승이 반드시 고용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논쟁이 됐던 클라우드 3 이코노미스트죠. 네.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최근 12개월 실업률이 네. 최근 3개월 실업률보다 0.5%포인트 높으면 이제 침체가 온다라는 법칙은 샴 이코노미스트가 정확하게는 3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3 이코노미스트가 뭐 저자 직강으로 얘기했듯이
노동 공급이 증가할 때는 그거 잘 안 맞는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시인하면서 예. 예, 조금 약간 진정을 시켰는데 시장을.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예.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예, 과거 평균치보다 높은 여전히 구인 건수가 잡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예. 818만 명이나 지금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평균인 500만 명보다는 한 300만 명 많기 때문에 즉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에 대한 수요를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 과거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에서의 네. 노동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당장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네. 네, 그런 수치라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가 이제 물가하고 고용 아닙니까? 이 경기를 이제 평화하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물가는 이제 확실히 그 전에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물가는 이제 잡힌 게 맞는 것 같고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구간으로 네.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뭐 7월에 발표된 6월 CPI가 MOM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뭐 시장은 오히려 뭔가 차이 실현했지만 어쨌든 물가는 좀 디스인플레이션이고 고용이 계속 안 잡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용도 좀 둔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경기 지표는 어쨌든 미국 연준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다음이 성장률인데요. 네, 성장률 전망치들은 지난해 뭐 연말에 되게 좋았다고 그죠. 약간 좀 들쭉날쭉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2.5% 예. 연간 나왔고 그리고 해가 넘기면서 바뀌면서 1분기가 1.4% 찍히니까 네. 그때도 사람들이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네. 2분기 GDP가 2.8% 다시 이제 1분기보다 두 배의 성장률을 네. 보이면서 아니야 아직까지는 성장률 좋아라고 보고 있고 3분기도 지금 2.6% 정도가 컨센서스입니다.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2.43 뭐 2.4%에서 2%대 중반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에 어떻게 찍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GDP는 이제 분기 연율이죠. 그래서 4분기에도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2.3%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1.8%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그래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올해까지는 네. 지속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제일 나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이나 뭐 그죠? 네. 이런 나라보다도. 네. 일부에서는 뭐 돈 많이 풀고 네. 지금 선거 앞두고 제니 달런이 뭐 좀 재정 지출 늘리면서 네. 조금 펌핑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조금 무엇보다도 네. 기업 실적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네. 좋으니까 고용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해고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고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몇몇 기업이 뭐 시스코라든지 네. 뭐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도 있는 네 전체적으로 네. 통계로 잡히는 해고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구인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해고도 안 하는 그런 상태, 약간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번에 또 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샤메 법칙 이 얘기했지만 그 전에 사실 경기 침체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가지고 네.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경기 침체 들어간다 장단기 금리 역전 그랬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정말 침체냐 아니냐는 뭐 지나고 봐야 되는 거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네. 경기 침체의 신호가 얼만큼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소위 센티먼트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센티멘트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러한 그 약간 뭐 그런 모멘텀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제약적 수준이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이 고금리가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부도율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네. 경기의 둔화 효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매크로가 무너지면서 기업 실적마저도 이제 완전히
좀 맛이 가는 거냐. 네. 그것도 이제 당장 그렇게 그런 뭐 약간 펀더멘탈이 네. 좀 금이 가는 거냐. 아, 라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3분기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주가 하락이 조금 경기 침체를 조금 너무 확장해서 확대 해석하면서 네. 이렇게 조금 너무 투자 심리가 망가진 그렇죠. 네.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다른 있습니다. 다른 요인은 흔든 요인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네,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뭔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왜 빠지는지 예. 해석을 해야 되니까 지표가 좀 안 좋아.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저도 이제 요즘 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채권에서 있잖아요. 옛날 채권에서 읽다 보니까 예. 소위 위대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대공황 직전에 지금과 같은 경기와 주가의 고공행진은 끝날 것 같지 않다. 그 얘기가 더 유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 주가가 완전 폭발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했죠. 이분의 그 정말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명성이 정말 영원히 좀 나쁜 걸로 기억다는 그런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미국 경제는 사실은 경제 사이클로 보면 사실은 이미 좀 불안과 호황을 한 번 정도 반복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물론 코로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의 그 어떤 외부적인 변수이고 미국 그러니까 소위 그 미국 경제는 그러면 이렇게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관리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은 호황기만 앞으로 갈 것이냐 에? 계속 경기 침체를 없이 가는 것이냐 그게 궁금하고요. 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는 해에는 통상 경기가 어떻게 영향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 미국 경기의 네. 현재 상황은 2021년이죠. 코로나 직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사실은 1월, 2월이 이제 경기 저점이었고요. 지금까지 경기 확장기입니다. 살짝 경기가 둔화됐다가 네. 다시 리커버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경기 확장이 44개월, 3년 넘게 거의 한 4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러한 그 경기 확장이 이제 저는 내년 정도는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보통은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한 6개월 전부터 주식 시장이 좀 그걸 선반영한다라고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게 이제 1년 전부터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면.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이 S&P 500 퍼가 한 20배니까 저는 뭐 내년 6월에 만약에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뭐 크든 작든 예. 그러면 올 연말부터는 주식시장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를 좀 연말까지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이 좀 이어지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대선이 11월 네. 초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가도 좀 망가뜨리고 싶지 않을 거고 그렇겠죠. 또 경기도 네. 일단은 뭐 그 확장을 좀 붙들고 있고 있기 원하겠죠. 그래서 제니 델런 장관이 계속 뭐 돈을 풀고 있고 국채도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고 장기채는 조금 적게 발행하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되도록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재정 지출이 경기가 올해 뭐 2.5% 6%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네. 거의 뭐 불황기 때처럼 지금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조금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정치는 경제 우선하죠. 네, 그래서 뭐 대선이 있는 해라는 네. 좀 특수성 때문에라도 경기 확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끝나고도 그 다음에는 초반에 괜찮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네. 새로운 대통령이든 뭐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연임하게 되면 그렇지 않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좀 붕어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이벤트를 만들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네. 주식시장도 좀 부양시키고. 네. 또 기업들의 투자도 이끌어내고 이제 그런 쇼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뭐 올해까지는 좀 지금 현 정부 집권당 정부에서 돈을 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예. 또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예.
한 6개월은 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올해 돈푼 효과가 조금 이어질 거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 지금 그런 뭐 우려들과 함께 주가는 사실은 뭐 무슨 전쟁 난 것처럼 꽤 세게 흔들고 있는데 최근 나타난 주가 조정은 그러면 그냥 조정으로 보고 역시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의 그 궤적 안에 있다.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 예. 일단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보면 뭐 대만이라 할지 그다음에 일본 뭐 순으로 사실은 폭락 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블랙 먼데이 수준을 다 극복했습니다. 뭐 니케이는 조금 모자라고 네. 있습니다만 대만은 다 극복했고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또 경기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이번 주가 하락이 조금 기술적인 요인, 뭐 약간 수급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에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강한 그런 회복하는 좀 좋은 증시일수록 네. 펀더멘탈이 좋은 증시일수록 그렇게 리커버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얘기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는 사실 조금 과장됐다. 예. 그리고 정확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했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것들이 엔캐리 청산에 따른 어떤 수급 요인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게 엔화를 사서 그걸로 뭐 주식이나 다른 통화를 이제 샀다는 건데 엔캐리 어디서 엔화를 빌릴 수 있습니까? 싸게 빌리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엔캐리 좀 하게. 네. 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싸게 엔화를 빌려가지고 그죠? 샀다가 그죠? 또 뭐 때리 팔아가지고 주가를 흔드는 것들인데 주로 이제 뭐 글로벌 투자자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할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과거에도 이렇게 시장에 중요한 영향들, 자금의 흐름들을 변곡점들을 준 적이 있었겠죠? 이번 시험은 네, 아니겠죠?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걸로 제 예. 기억을 하고요. 예. 좀 근래 들어서는 뭐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달러가 좀 강세로 가고 엔화가 약세로 갔을 때도 이제 엔캐리가 일어났고요. 그때는 뭐 일본이 이제 뭐 계속 저금리를 계속 지속할 거라는 믿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뭐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렸지만 네. 그때는 이제 영원히 저금리가 이제 지속될 걸로 이제 봤기 때문에 예. 아주 편하게 엔캐리가 일어났고요. 하지만 이제 그때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좀 달러가 다시 또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변동하면서 엔캐리가 청산됐는데 네. 그때 청산될 때는 한 일주일 남짓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열흘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산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엔캐리가 시장에서 조금 사라졌죠. 그 당시에도 뭐 엔캐리 얘기 나오고 사실은 그에 따른 환율 변동 뭐 왔다 갔다 네. 보인 얘기였었는데 사실은 그게 과거 일이고 이게 지금 일이어서 그런지 충격이 이번에 훨씬 더 진폭이 컸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타이밍이 네. 되게 묘했죠. 왜냐하면은 네. 연준이 이제 금리를 바로 내리기 직전 상태고 네. 거기다가 일본은행은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양국이 이제 거꾸로 통화 정책이 이제 조금 크로스되는 네. 그러한 뭐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내렸지만은 이제 곧 내리는 그러한 네. 상황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8월 초에 바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올릴까 말까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사람들은 뭐 한 절반 정도는 안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팍 올리면서 이제 엔화가 조금 초강세로 떨어지니까 엔 쪽에서 먼저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엔화 약세 베팅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다시 공매도 이제 환수를 한 거죠. 환매수가 있었던 거죠. 엔화를 보면 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이제 공매도 환매수가 있었고 엔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주가 매도로 이어졌는데. 이게 아마 한 뭐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거의 한 70-80%는 이미 청산됐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최근에 이제 엔화의 이제 매도는 이제 잡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8월 6일까지 8월 초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청산된 엔화 쪽에서 청산된 물건을 보니까
이거는 뭐 한 7, 80%는 엔캐리로 인한 주식 매도가 조금 다 청산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 그다음에 주식 쪽에서 마진 콜이 발생하니까 매도가 일어난 거고요. 매도가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매도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좀 알고리즘 매매가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매매는 아실 겁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먼저 세팅된 그러한 상태로 기계가 이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도 주문, 매매 주문을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지지선을 깨니까 금요일 날 8월 며칠이었죠? 2일인가요? 깨니까 이제 8월 5일 날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그게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지선을 깨니까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01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때도 그런 게 좀 주범으로 그 당시에도 지목이 조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고빈도 고르는 알고리즘 매매가 더 발달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선물 옵션 뭐 시장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도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많고 또 ETF가 순방향과 역방향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경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불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8월 5일 주가 폭락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구에다 저기 뭐죠? 가치오의 가치오인데요. 그렇죠? 네. 우에다 가치오인데요. 우에다 가치오. 이름도 잘 안 외워져요. 구로도까지는 잘 외웠는데 우에다 가치오. 네. 이분이 일본은 총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어요. 너무 세게 그렇죠. 금리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시장을 잘 눈치를 달래가면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좀 더 긴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죠. 뭐 되게 강력하게 뭐 대놓고 금리 올리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명하라고는 본인도 안 나오고 또 부총재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죠. 네, 머스크니까 이제 부총재를 아마 보냈나 보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화들짝 놀랬겠죠. 그래서 좀 뒤늦게 수습하면서 그건 일본 경제에도 안 좋고 금융 시장에도 안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안 올리겠다 금리를 뭐 이제 그렇게 수습을 했는데 실제로 뭐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놀랬을 겁니다. 본인들이 사실 뭐 급격한 환율 변동은 일본으로서도 결코 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나친 엔화 강세는 지금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조금 이 사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엔화는 한 145엔 정도를 지지선으로 150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긴 했죠, 그죠? 네. 162인가 3회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죠? 그때 좀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개입도 했었던 거 같은데 방어가 안 되니까 그죠? 극약 처방을 쓴 건데 그 여파가 이제 굉장히 컸었던 거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금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미국, 뭐 영국, 유럽, 뭐 스위스 이런 데 이미 다 내린 국가도 있고 그죠? 우리도 그걸 따라하고 하는데 일본은 왜 역행해서 오히려 금리를 안 내리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너무 차후에 이제 경기 대응력도 중앙은행이 제대로 발휘를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이미 BOJ가 뭐 일본 국채를 한 5배 정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 일본은행이 더 사기에는 포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일본은 사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뭐 재정 적자의 그 중에서 재정 적자로 인한 이제 이자 비용, 그러니까 또 이자를 갖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끌어왔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일본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려는 것은 얼마나 일본 그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부터 한 10년간 이어져온 과도한 금융 완화가 얼만큼 일본 경제에 왜곡을 줬는지 가령 그 왜곡 중에 가장 단적인 게 일본도 10년물, 5년물, 뭐 30년물 다 있는데
이게 수익률 곡선이 거의 조금 왜곡이 돼 있습니다. 10년물만 굉장히 뭐 중앙은행이 사다 보니까 10년물만 이제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 모든 이제 이런 금융 시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일본 경제가 지금 좋을 때 정상화해야지. 네. 또 나쁘면 다시 또 양쪽 하나도 해야 되고 금리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좀 올려놓고 또 중앙은행의 좀 QE도 조금 뭐 조금 멈추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중에 경기가 나빴을 때 네. 부양할 수 있는 이제 버퍼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겠죠. 네. 엔화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을 쳤었던 거고요.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어쨌든 금리를 이제 통화하고 환율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그죠? 이자율하고 결국은 금리를 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점차적으로 내리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화는 지금보다는 점차 이제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뭐 네.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갈 것 같은데 네. 그 약세도 뭐 초약세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 지금 한 102점에 네.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한 100을 그렇게 크게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약한 약세, 좀 약보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뭐 1편에서도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네.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짧거나 길거나 뭐 미국 경기 침체가 좀 오면 뭐 전 세계 경기도 같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또 안전통화에 대한 선호로 다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시적인 내년 중반에 달러 네. 강세로 조금 한번 돌아섰다가 내년도 환율 시장은 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기는 좀 지속적이고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거는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미 뭐 최근 10년간 너무 많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와 또 통화 팽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일본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가령 뭐 달러당 140엔 밑에 초강세 엔화가 나타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가능성이 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오더라도 저는 미국이 제일 빨리 경기 침체를 조금 잘 극복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명목 경제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경기 좋을 때는 강하고 경기 침체 오면 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미국이 강하고 그렇죠? 네, 기초통화국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돈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국과 일본의 지금 뭐 10년물 국채 차이가 200bp 2%포인트나 지금 차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차만 가지고 환율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중반까지는 조금 달러가 약해질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크게 약해지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약세 기간은 좀 짧고 네. 앞으로도 뭐 한 3, 4년, 4, 5년 이렇게 너무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엔이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이나 위안화나 다 이제 같이 약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엔이 160원대에서 160, 140만 2엔까지 갔잖아요. 확 강세로 갈 때 우리 통화가도 그만큼 강세로 갔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거의 뭐 1370원 그러니까 70원 뭐 조금 레벨은 80원에 70원 정도 내려가고 별로 큰 변동 없이 약세로 원화는 계속 가는 것 같아 갖고 원화도 그냥 이 레벨에서 그냥 계속 갑니까?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엔하고 좀 위안화 네. 교육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권의 큰 경제 환율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화가 약 강세로 뭐 연말까지는 조금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원화도 일단 1370원을 한 번은 깨고 약간 강세 기조로 갈 거는 같습니다. 연말까지 네. 하지만. 과거 같은 뭐 1350원 밑으로 좀 시원하게 네. 강세로 가는 것은 좀 가더라도 일시적이지 않을까 또 못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저기 환율 원달러의 펀더멘탈도 뭐 엔이나 위안화의 약세가 조금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 고유의 네. 한국의 펀더멘탈도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는 조금 많이 났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줄 것 같고 또 정부 부채가 조금 늘어나는 좀 분위기고 이래서 원달러 자체가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한 통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1,330원 정도가 조금 마지노선이 아닐까 좀 강세로 갈 수 가더라도 네. 그래서 조금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기 동향이나 외환시장 움직임을 쭉 얘기를 해보고 나면 결국은 제일 어쨌든 강한 게 미국이고 제일 실적 좋은 기업들이 사실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뭐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뭐 일본도 사실은 밸류업 이런 걸로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차익이 나오니까 굉장히 흔들거리고 뭐 이머징 시장은 그렇게 흔들거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기업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실적의 변수라는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실적일 텐데 미국의 최근에 빅테크 실적들도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죠? 네, 지금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뭐 거의 끝나가고 네. 있습니다만은 뭐 2분기 뭐 S&P 500 기업의 EPS가 뭐 전년 동분기 대비 네.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잡히고 있고요. 특히 뭐 빅테크들은 1분기보다는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한 15% 정도 YOY로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뭐 거의 대부분 뭐 한 80%의 기업이 뭐 컨센서스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실적 발표하면 항상 그 컨센서스 상회하는 비율이 뭐 80%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수적으로 컨센을 저기 가이던스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늘 보면 뭐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뭐 상회한 기업이 없었다 20% 이런 적은 없어요. 늘 70% 80% 상회하는 네. 거 보니까 그죠. 되게 가이던스를 낮게 잡아서 그런 건지.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기업들 실적이 괜찮았고 특별히 빅테크들도 컨센을 충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사실 빅테크 주가는 굉장히 흔들리고 많이 빠졌어요. 그건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거잖아요. 뭐 의구심이 네. 든 이유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라는 네. 거고 눈높이가 왜 높아져 있냐?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더 높은 눈높이가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다. 네. 어느 정도 높냐면은 뭐 S&P 500 기업들의 뭐 IT 업종에 뭐 IT가 좀 대부분 네네. 지금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엔비디아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IT 업종의 PER에 폭락 직전에 IT PER이 네. IT 업종의 PER이 40%나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평균 PER보다 한 40% 높고 더욱 또 문제가 된 게 그 M7의 실적이 좋은 건 좋은데 네. 그거는 그동안 훌륭한 호재였지만 이 호재가 이제 좀 악재로 바뀌기 시작한 게 잘 아시는 쏠림이었죠.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 열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 대표로 해서 열 종목이 그 당시에 나스닥의 한 30%를 네. 넘으면서 이제 버블이 붕괴됐거든요. 예. 이번에도 폭락 직전이 33%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몇이 PR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2000년보다 2000년에는 뭐 60배, 40배 뭐 PR 없는 그런 종목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일 높은 테슬라가 뭐 6, 70배고 나머지는 20배에서 40배 사이거든요. 네. M7의 PR이. 하지만 PR은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높은 건 사실이다. 높은 건 사실이고 네. 플러스 집중도가 너무 그렇지, 커서 네. 가령 뭐 493개 종목 M7을 제외한 493개 종목은 사실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동일 가중으로 보면 올해도 S&P 500은 뭐 십몇 퍼센트 올랐습니다만은 폭락 직전까지 동일 가중은 한 5%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언밸런스가 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이걸 낮추는. 네, 밑에께 끌고 올라가면 좋은데. 네, 그렇죠? 밑에께 올라오면 제일 네. 해피한 거죠. 그런데 네. 위에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위에가 조정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 거죠. 네, 네. 그게 가장 주가 폭락의 네. 이번에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버피동이 주식 팔고 현금 많이 챙기는 거 보면 그렇죠. 고평가라는 걸 알 수 네. 있는데. 미국의 3개월 지금 트레저리 비율이 네. 5.2%거든요. 그런데 네. S&P 500 PER이 20배니까 1 나누기 20을 하면 이제 주식의 뭐 수익률이라고 네, 네. 보는데 그게 이제 5%인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판단하는 거는 5%의 불확실한 주식 수익률, 5.2%의 확정적인 확실한 채권 수익률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뭐 주식의 매력이 전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었죠. 네. 그러면 이후에 시장이 폭락, 급락, 하락으로의 완전 전환이 아니라고 본다면, 네. 변동성을 머금고 어쨌든 간에 경기가 침체로 가는 그런 우려라든지 어떤 노이즈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이제 어쨌든 궤도로의 뭐 상승 또 이제 분위기의 반전이 있다고 하면 결국 향후 주도 섹터는 여전히 AI와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저는 뭐 약간의 짧은 순환매는 네. 다른 섹터, 혁신성장 기업들이 네. 아닌 섹터에서 뭐 중소형제라 할지 금융주, 유틸리티, 뭐 제약, 바이오, 그러면 경기 순환주, 에너지 이런 쪽으로 순환매는 네. 돌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장이 살아있다면 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뭐 혁신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실적이 아직까지 좋아요. 지금 예상 실적이 뭐 그것도 예상 실적은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M7의 지금 분기별 실적을 EPS 증가율을 보면 3분기에도 14%, 4분기에도 여전히 15% 정도 그러니까 10%대 중반 정도의 EPS 증가율을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493개 종목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한 6%로 쭉 이어지다가 4분기에나 한 18%로 EPS 증가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좀 주도주가 바뀌려면 이 EPS 증가율이 조금 역전이 되는 4분기 정도에나 조금 역전이 조금 일어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매출액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쳐봤어요. 네,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애널리스트들이 12개월 후에 이 기업의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보는데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테슬라가 제일 먼저 꺾였고 역시 주가도 테슬라가 먼저 꺾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포워드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 증가는 하지만 증가 기울기가 완만한 증가 기울기가 완만한 기업이 아마존과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좀 약해요. 버핏도 이제 그런 걸 보고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올 초부터 그렇게 약해요. 그리고 나머지 M7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구글의 모아회사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이 네 종목은 견조해요? 굉장히 견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상 매출액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예상 영업이익률이 견조하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예상 EPS가 견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말까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저는 연말에 다시 빅테크주들이 다시 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부양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그래서 이제 빅테크가 이번 조정이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동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거를 키맞추는 과정이고 결국 실적 보면 또 좋은 거는 이들 기술 기업들이 좋으니까 간다는 거고. 그럼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이 섹터들을 보면 국내는 이제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 갈 때 우리가 올랐던 게 어쨌든 그 엔비디아나 효과에 힘입어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는 기술주 조정 받으면서 빌미를 받았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양상 이런 것 때문에 받으면서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에 반도체가 사실 제일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떤 섹터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국내 증시는 이제 일단 뭐 만약에 하반 8월 이후에도 네. 9월부터 이제 그런 혁신 성장주들이 M7이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올라가면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뭐 전고점에 도전하고 예. 코스피도 이들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다시 또 28,900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반도체를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련을 못 버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시장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 입장에서 아니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이럴 때도 못 오르면 언제 올라간다는 얘기지? 라는 생각에서 사실 사이클 좋아지고 이제 오른 건 이제 예, 이제 뭐 시작이죠. 네, 이제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좋아지는 것도 지금 그렇죠. 이제 겨우 이제 돌아선 거고요. 예. 이럴 때 안 좋아지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약간 개별 종목성, 그렇죠. 개별 섹터의 성격을 갖고 있죠. 네. 뭐 약간 일관성이 없고. 근데 굳이 뭐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래도 수주 베이스의 실적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러니까 약간 막연한 기대감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수주가 늘어나니까 수주 보니까 내년까지는 실적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조선 방산? 네, 조선 방산이 대표적인 거죠. 예,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일부 부품 장비 소부장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뭐 수준 베이스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주가가 썩 싼 맛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K-뷰티 네. 또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바이오 이런 쪽도 뭐 밸류에이션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높지 않으면서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같은 계열 성장성이 조금 뒷받침이 된 좀 꾸미의 기울기가 있는 주식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관련된 건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 경제가 사실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향보다는 여전히 북미향 뭐 이런 쪽의 섹터도 포커스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도 분위기 좋은데 아모레퍼시픽이 찬물 확 얹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거는 안 되지만 여타 화장품 업체들은 북미향은 좀 뭐 괜찮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를 이제 좀 중국은 좀 피해야 되는. 그것도 네. 좀 분업 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네요. 네. 아, 물론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나머지 우리가 소위 뭐 K자가 붙은 것들도. 중국이 아닌 뭐 이런 쪽으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도 네. 미국이 중국을 좀 앞섰고요. 네. 네, 또 수출 증가율도 앞으로도 좀 미국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이 경기 순환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소비가 너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을 규제하면 아무래도 좀 반사익을 누리지 않을까요? 네. 반도체는 뭐 시장이 망가지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지만 시장이 살아나고 좋아지면 결국은 이제 가야 될 또 지수를 올려야 될 섹터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안정적 수주가 되어 있는 수주 산업들 또 수출주 의류들 이렇게 봤고요. 뜬금없게 마지막으로 2차 전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뭐 캐짐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최근에 사실 또 안타까운 또 화재도 있어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사실은 계속 어렵죠. 그죠? 이제 2차 전기차는 어려운데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캐짐이라고 보면 이게 글쎄요. 캐짐이라는 산업의 사이클이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월 뭐 후에 극복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 뭐 그것 또한 이제 올해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전기차 2차 산업이 또 캐진 구간을 벗어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성장주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처음에 랠리 때는 이제 다 같이 갔다가 그 중에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약간 기업들이 또 리셔플링 되고 네.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조금 정리되면서 2차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2차 랠리가 이제 본격 랠리인 거죠. 그렇죠. 조금 살아남은 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전기차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조금 약간 복병은 있습니다만은 네. 뭐 가야 될 방향은 뭐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공급 과잉이 너무 많았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있고 또 플레이어가 많이 너무 많이 진입되면서 조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넉넉하게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은 기업들이 보일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또 수출도 조금 경쟁력이 돋보이는 예. 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제 보초 쓰기가 어렵다. 투자자들은 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워낙 시장이 환호할 때 그렇죠. 그 사실 투자자들은 잘못 없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뭐 전문가들은 다 좋다고 그랬지 뭐 그죠. 2차전지 올라갈 때 그런 걸 왜 사요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지나고 나면 기대감이 과하게 쏠렸던 게 그죠. 그런 후유증들이 있어서 좀 걱정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크로를 통한 시장 분석 그리고 전망 유망 섹터까지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